바로 지금 당신의 컴퓨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몇 달 전에 인터넷을 하는데 제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니 치료 한창이 뜨더라고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뉴스가 평소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불안한 마음에 5,500원인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결제를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 나서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보니까 소액 결제 항목으로 5,500원이 계속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무한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불량 백신의 실체를 밝힙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고 치료해준다는 백신 프로그램. 그런데 최근 백신 프로그램이 재기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른바 불량 백신입니다.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 자동 결제로 수십만 원의 비용이 결제됐다. 백신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졌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도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사용자의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요. 맞아요. 그로 인해서 결제를 하면은 치료해주겠다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있는 202종의 백신 중 58%가 악성코드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는데요. 그중에는 거의 치료 기능이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파일을 악성코드로 진단하는 경우도 1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저런 경우도 많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량 백신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사용자가 방심하는 틈을 타 너무 쉽게 설치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불량 백신들은 실제로 치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보안업체들의 문의에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상 백신에 비해 불량 백신은 수십 배 많은 악성 코드를 검출하는데요. 정말 이 많은 것들이 위험 파일일까요? 와, 참개가 넘네요. 실제로 여기 이 가짜 백신에서 잡은 파일들을 보면요. 실제로 악성 코드는 거의 없고 사이트 방문 기록, 인터넷 쿠키, 그리고 임시 파일 같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가짜 백신에서는 악성 코드, 의심 파일, 혹은 PC 유해 파일로 탐지하고 사용자들에게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불안감을 자극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 법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저번에 한번 단체로 한 12개인가 13개 업체가 공동으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우리가 잡지 말라고. 근데 그게 다 하나 회사예요. 근데 회사를 이제 사업자 등록증 여러 개를 만들고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마치 여러 개의 회사들이 각각의 제품을 뿌리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한 개 회사인 거죠. 지능적인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꾸며 전략적으로 유포되는 불량 백신 때문에 사용자 몰래 설치되기 일쑤인데요. 백신이라는 말만 믿고 안심하는 순간 컴퓨터는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량 백신의 유형으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정상 파일을 악성 코드로 탐지하는 케이스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악성 코드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을 마치 악성 파일처럼 사용자들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터넷 같은 거를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싶은데 이제 결제창을 띄워서 네가 이 결제를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불량 백신이 설치되고 나면 일반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선은 정상적인 백신을 가지고 불량 백신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그 가짜 백신들을 치료를 하려고 했을 때, 삭제를 하려고 했을 때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118 센터로 전화를 하시면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량 백신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현명한 해결책은 검증된 프로그램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